에서 7,600계약 넘게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1,700계약 넘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동향 알아봅니다. 교보증권의 김지혜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물시장 동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일단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0.95포인트 상승한 253.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모두 부진하게 나타난 가운데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새벽 보스턴 마라톤 폭발 테러로 인해서 야간 시장이 하락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지수 선물은 250선을 하회하며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투자자별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10시 반 이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전매도 물량이 출회되기 시작했고 또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 역시 시작되면서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둔화되고 연계금 및 투신의 주식 바스켓 매수가 시작되면서 시가 수준을 회복한 이후 장 후반 외국인의 환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1,869계약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95계약, 기관은 1,648계약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지난 야간 시장에서 1,500계약 이상의 전매도를 진행한 움직임이 정규장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반 증가했던 미결제 약정은 중반 이후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종적으로 2,500계약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어제의 환매수에 이어 오늘은 전매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기 투자자의 포지션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당분간 현물 수급에 의해 지수의 등락이 결정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거래는 차익 217억 순매도, 비차익 759억 순매수 등총 542억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만기 이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한 프로그램 거래의 비중은 오늘 재차 19%를 상회하는 등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거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평균 베이시스는 0.62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전일 대비 축소되었고 또 장중 0포인트까지 하락한 가운데 차익 매도는 제한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차익보다는 비차익 거래 추이에 주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비차익 거래는 보통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바스켓 거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는 18%를 재차 하회하는 등 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동반 매도가 지속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방어적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보증권의 김지혜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